쌀그 여러분들은 혹시 싫어하는 음식이 있나요? 그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반찬 처음부터 받아라! 편식하기만 해봐!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볼 거야! 쌤, 저 오이 소박이는 진짜 못 먹는... 안 돼! 너 오이가 얼마나 맛있는데! 너 먹어보지도 않고 싫다고 안 먹는 거지! 에? 아니요, 저 먹어봤는데 오이를 너무 싫어해서... 야, 오이도 니 싫어해! 네? 빨리 먹기나 해! 선생님이 니 먹는 거 옆에서 지켜볼 거야! 쌤, 근데 쌤도 오이소박이 안 받고 고기만 잔뜩 받았잖아요. 불공평해요. 야, 선생님은 어른이잖니, 어른! 어른들은 편식해도 되거든? 어릴 때부터 편식을 못하게 해야 편식을 안 하는 거라고! 나중에 선생님한테 고마워나 하지 마! 자, 이제 오이소박이만 남았네. 빨리 입으로 구겨 넣어! 아삭! 네, 이런 선생님입니다.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. 그것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. 야, 오늘 급식 뭐야? 시래기국이랑 김치, 코다리 강정, 맛살 콘샐러드, 연근조림. 뭐? 연근조림? 아, 나 연근조림 입도 못 대는데 어떡하지? 야, 그래도 뭐 어떻게 먹어야지. 나도 오이소박이 결국엔 먹었잖아. 아, 진짜 망했다. 자, 오늘도 맛있는 급식 시간! 편식하면 알지? 그땐 학교 못 오게 할 거야! 큰일이네, 진짜. 아, 몰래 조금만 달라야겠다. 야, 나 연근조림 조금만 줘. 알았어. 거기, 스톱! 니 지금 선생님 몰래 조금만 달라 한 거니? 너 이 자식, 이거 봐라! 너, 두 배로 받아! 아, 쌤! 저 진짜 연근조림 못 먹어서 그래요. 어쩌라고! 먹어야 편식을 고치는 거야! 자! 아... 진짜 이걸 어쩌지? 아! 지금 선생님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니까 지금이다! 어머! 야, 김지은! 너 언제 다 먹었어? 아하하... 아까 먹기 싫은가부터 다 먹어서... 그래? 이상한데? 이야! 니 책상 서랍에 이건 뭐야? 그게 이게 음식 아까운 줄도 모르고 힘든 사람들은 이거 못 먹어서 굶고 그래. 너 이거 당장 주워 먹어. 네? 그래도 이거 떨어진 건데. 이게 말 대답도 하네? 니 엄마 부를 줄 알아? 지훈이 어머니, 지훈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. 아이고, 그런가요? 우리 지윤이가 어떤 말씀을 폈죠? 애가 벌써부터 편식을 야물딱지게 해가지고 연근조림을 억지로라도 먹일라니까 연근을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놓은 거 있죠? 예? 아니, 못 먹는 걸 왜 억지로 먹게 해요? 네? 어머니, 이것도 교육이라고요? 어릴 때 편식을 못하게 해야죠! 그렇다고 억지로 먹이면 어떡해요? 그게 뭔 교육입니까? 이따 제가 학교로 찾아갈게요. 오세요 그럼! 이게 말이 되나요 선생님? 여지껏 애들한테 그런 건가요? 이봐요 어머니! 제가 교육자잖아요 교육자! 제가 최고 권력자니까 저희 반 애들은 제가 만든 룰에 따라야 되는 거죠! 자, 그럼 내 룰에 따르기로 하지. 교장 선생님! 언제 오셨어요? 교장쌤, 그래도 그건 저희 반 교육인데... 자꾸 자기 반 하는데 여긴 내 학교지 않나? 아... 그쵸... 룰이 뭔데요? 룰 따를게요. 룰은 지금 당장 학교를 나가게! 네? 아니 교장 선생님! 그게 뭔 소리예요? 자네, 기간제 교사지 않나? 네, 그렇죠... 자네랑은 우리 학교랑 전혀 안 맞는 것 같네. 와, 대박! 야! 니들 시끄러! 이게 선생님한테 무례하게! 이게 선생님 아니잖아, 이 아줌마야! 너 이게 선생님이거든! 그래, 아줌마는 알지? 봐봐, 이것들아! 아주머니지! 잘 가게! 이렇게 아주머니는 가버렸습니다.
근데 요즘 이러면 큰일 나지 않나요? 이거 사실 제 어릴 적 2학년 때 이야기를 사이다로 바꿔봤습니다. 진짜 이 일 때문에 연근조림은 지금도 아예 입도 못 댑니다. 그럼 안녕 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.